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유익한 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발효 이거 배워가지고 직업적으로도 할수 있느냐, 뭐 강의도 다니고 용돈벌이도 좀할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제 열심히 대답했죠. 한 30분 정도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또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이제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이걸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판매하면서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그 미생물은 이제 실제 발효는 미생물이 99.9%를 합니다. 사람은 0.1% 정도밖에 역할을 안 하죠. 그래서 미생물이 거의 발효를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사람의 그 솜씨나 실력이 뭐 필요하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발효를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음식을 잘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발효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그런 좀뭐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내 신랑 먹여야지, 내 애들 먹여야지, 또내 주변 사람들 먹여야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이제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도 발효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발효 한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결국 발효를 굉장히 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식에 별로 취미가 없는 분들 뭐 이렇게 만드는 것마다 별로 맛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지간하면 나가서 사 먹자. 웬만하면 요리하지 마라. 뭐 이래 사니까 음식 만드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발효를 안 하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든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하게 되고 특히 발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한 음식의 요리가 아니고 발효는 2차 요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요리를 합니다. 미생물이 이걸 다 발효를 하고 쥐가 알아서 맛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음식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물어봅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판매 같은 것도 할수 있느냐, 뭐 이러는데 요즘 가게 채리는 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게 채리는 거돈 억수로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이제 24시간 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거 한 1억 정도면 채릴 수 있느냐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다 흔듭니다. 더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 따라 다르답니다. 뭐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떻고 그다음에 뭐 전세를 뭐 얼마를 거는 사람은 어떻고 뭐 이렇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얼마가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1억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편의점 차리는 것도 1억 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반찬 가게 이거는 1억 가지고 충분하고 돈이 철철이 남아돕니다. 이렇게 가지고 충분히 그 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반의 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목 좋은데 으리으리한데 큰데 집세 많이 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예, 그런 거는 어렵죠. 이렇게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이 발효 반찬 특히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 교훈을 가지고 발효를 하는 반찬 가게는 목 좋은 데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뒷골목에 가도 사람들이 소문소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옵니다. 두 번째, 2층, 3층을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물어 오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시골에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시골에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환경이 좋잖아요. 특히 그 젓갈 같은 거 있죠. 젓갈, 이제 멸치 액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징어 액젓 뭐 이런 젓갈류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과정에서 좀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근데 그걸 도시에서 만약에 한다. 냄새 때문에 옆에서 막그저
이웃들이 항의를 합니다. 근데 아예 시골로 가버리고 나면 그런 데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공기 좋죠. 뭐 물 좋죠. 햇빛 좋죠. 발효 무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젓갈류는 오히려 시골이 더 좋다. 이제 농촌이나 어촌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장아찌류 이런 것도 오히려 시골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재료를 뭐 도시에 있는 이제 그 무슨 시장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걸 또 여러분이 사가지고 오면 하루에서 이틀 걸립니다. 하루에서 이틀. 그러면 배추를 밭에서 금방 딴 거 하고 배추를 딴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밭에서 금방 가온 거 하고 도시 시장에 와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들이 집에까지 가온 거 하고 배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벌써 신선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재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사게 되면 재료를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싱싱하고 좋은 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집에 이번에 농사가 잘 됐는지 어느 집게 좋은지 온 동네 일을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한번 풍년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막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가격이 억수로 싼데 도시에 오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년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되죠.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조리 다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아삭아삭한 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도시 사람들은 싱싱하고 야무지고 좋은 발효 음식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한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도시에는 아무래도 앞집 사람하고 말 걸기도 어렵습니다. 또 옆집 사람하고 말 걸기도 어려워요. 근데 시골에서는 막 온 동네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 좀 사람한테 도움 받기가 쉽죠. 뭐 우리가 그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뭐 일당 주고 알바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시골에서는 뭐 좀 도와주라 이러고 뭐 조금 이렇게 돈 조금 드리고 하면 아니 그냥 하루 종일 심심해 죽겠는데 그거 뭐 장아찌 만들고 뭐 좀 하면 와서 당연히 도와주죠. 그리고 또 이것까지 벌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좋죠. 그리고 촌에 가고 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유리한 게 창고 이걸 발효 음식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창고에 더러운 창고 이런 게 아니고. 볕이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기가 잘 통하고 이렇게 깨끗한데 이런데 계속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냉장고에다가 뭐 냉동고로 막 큰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그러면 아니야 시설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 언덕받이 있죠. 이제 이렇게 산이 언덕받이가 있는데 그걸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파가지고 여기다가 동굴을 만들어요. 동굴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땅을 팝니다. 파가지고 그 안에 장독을 심어가지고 저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효 음식은 꼭 영하로 뭐 온도가 낮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정하면 그 일정한 맛에 맞는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와인 같은 거 있죠? 와인 그런 거 어디 저장을 합니까? 그렇죠. 동굴에 저장을 하죠. 동굴. 동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11도에서 뭐 13도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발효는 너무 온도 폭이 왔다 갔다 해서 하면 막 미생물들도 피곤합니다. 신경 쓰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도시에서야 뭐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시골에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발효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제 그런데 활용을 하면서 또 도시 사람들하고 이제 좀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급도 할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막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군청이나 뭐 이런 이제 구청 아니면 시청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즉석 판매 제조업이라고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여러분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가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코딱지라는 거는 최소 뭐 한 5~6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진짜로 코딱지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 또 냉장고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일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열장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진열장은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삽니다. 무릎으로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열장 같은 거 돈 많이 주고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수 같은 거 잘 되고 환기 잘 되고 햇빛 잘 들어오고 이런 자극 공간 정도. 단 그 가게가
그 점포가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돼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난 그런 가게라야지 여러분들이 적수판매 제조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에 신고 못합니다.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여러분이 뭐 대통령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법을 어긴 거는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만 되면 평수가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수판매 제조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잘했다, 뭐 시설 잘했다, 간판이 의리의리하다 그런 건안 봅니다. 공무원들이 오면 모르게 청결을 봅니다. 청결. 여기에 허가 나 있느냐? 이제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혹대장인가? 건축물대장인가? 그게 보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돼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근데 가정집 창고 뭐 이런 거는 허가 자체가 안 나죠. 예. 근데 아유 쌤 저번에는 가정집에서 집에서 살살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뭐 그거는 이제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따지면 불법입니다. 이제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세상에 법보다 세상이 전부 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한테 이거 저 고추장을 좀 담아줬습니다.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을 넣어서 이제 고추장을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이 아 엄마, 아휴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무릎도 안 좋은데 멀리 고생해서 이런 걸 담어.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자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이 마트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엄마가 그냥 담아준 건데 그걸 어떻게 뭐 돈으로 환산을 하겠습니까? 맛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근데 또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허리도 좀안 좋고 무릎도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해요. 그래 그러면 통장으로 용돈을 보냅니다. 뭐한 달에 20만 원 보낼 거한 30만 원 보냅니다. 그러면서 10만 원더 보내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엄마, 저번에 그 고추장 누구누구 아빠가 애 아빠가 참 좋아해. 사실은 자기가 맛있어 하면서 그리고 애들도 그거 참잘 먹어. 이러면 그 엄마가 그걸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당연히 해주죠. 그리고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 주다가 이번에는 30만 원을 보냈어요. 그 10만 원 그거는 고추장 값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원 플러스균으로 만든 발효시킨 고추장을 자녀분한테 주고 재료비로 10만 원 받았다.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건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노는가 맹장가 뭐 어떤 하여간 고전에서 요즘 하도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으니까 생각은 잘안 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직한 아들 사람이 있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정직한지 저가 아버지가 나무집 이제 소를 훔쳤어요. 뭐 하여간 돼지 한 마리를 훔쳤어요. 이렇게 나무집 걸 훔친 걸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걸 관아에 가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훔쳤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그 공자님은 그런 걸 정직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자지간에 비록 아버지가 좀 잘못을 하고 아들이 잘못을 했대도 부자지간에는 그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걸 주거 아부 친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갖다 고발하고 그걸 우리는 쌍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다음에 내하고 친한 뭐저 올케라든지 아니면 내하고 막어 몇십 년간 이제 절친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우님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교회 같이 다니시는 분들, 천주교 같으면 천주교 같이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래 주고 하면 그분들이 재료값 조금 주고 뭐 이러는 걸까지 우리가 불법이니 어쩌니 이래서 하면 세상 너무 삭막하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살 내 일가 친척들하고만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좀 된다. 이래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게를 차려야죠. 그 가게 차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그렇죠. 허가가 난 건물, 근린생활시설이 된 건물을 얻어야 됩니다. 평수 상관없습니다. 5평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게를 얻고 간판 조그맣게 그릇 됩니다.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릇 됩니다. 어차피 무릎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까다로운 게 아니다. 신고하면 된다. 단 이 여러분들이 조리 시설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한 번은 와요. 와가지고 잘 됐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해결 다 됐습니다. 제가 쫙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발효를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이 발효를 지금 이거는 자 제가 다음번에 이제 영상을 이런 걸 한번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효 전시회 같은 거를 자주 하거든요. 예. 자주 하는데 이제 자 이제 막 너무 길면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발효를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뭐 팔라고 그러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드세요. 네, 콩 가지고 이제 콩에다가 이거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되거든요. 그러면 청국장을 여러분 먹을 것만 만들지 말고 좀 많이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콩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국산 콩 좋다 그러는데 자. 제가 뭐 국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산 콩도 콩이에요. 수입은 억수로 싸요. 국산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뭐 중국산이 무조건 나쁘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 같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살 돈도 없어요. 농약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산이 우리 거보다 어떨 때는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어때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료 뿌리죠, 농약 뿌리죠, 이러니까 오히려 국산 콩이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수입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하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다르죠. 콩은 콩이잖아요, 그죠? 네. 중국 콩이라고 그게 뭐 저기 뭐 그거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국산 콩은 비싸니까 이제 중국 콩 이렇게 해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줍니다. 한 요만큼씩 담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받고 두번 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맨입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뭐또 다른 거 장아찌 같은 거 이제 계절마다 조금 싼거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면 그 장아찌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균으로 발효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딱 해서 또 조금씩 나눠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설설 주문이 들어옵니다. 저번에 그거 좀 맛있던데 좀 많이 만들어주면 안 돼? 내가 뭐 가게도 안 열고 뭐 저거 이래 하는데 그냥 재료값만 좀 주면 내가 그냥 해줄게. 그냥 하는데 그게 뭐 불법이니 어쩌니 이래서 하면 정말 곤란하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살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어째 단골이 생깁니다. 막 고정 주문이 생겨. 그러면 집에서 못 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2층이나 3층 이렇게 조금 집세 굉장히 싼데 네, 좀 뒷골목으로 가도 돼요. 후진데 가도 돼요. 어차피 물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같은 것도 전부 요즘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주문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주는 거 아니 요즘은 저 배달의 기순이 뭐니 뭐 그거 가입하면 돼요. 한 달에 뭐 몇만 원 낸다 그러더라고요. 가입비가. 그러면 거기서 와서 다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뒷골목으로 가서 가게를 하나 차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게 차려가지고 억수로 소비가 많다 이러면 이제 이 균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리점 가격으로 균을 또 싸게 주죠. 그러니까 대리점은 어떻게 하는데 그건 다음에 말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직원들이 다 이제 회사 식구들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제가 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